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소기야. 해설의 계약 중입니다. 자, 계약서가 들어온 것 같네요. 메일 제목만 보면 말이죠. 다른 기업에서 고대리 회사의 캐릭터를 활용해 이모티콘을 만드는 모양인데요. 고대리가 저작권에 대해 좀 알까요? 이 계약서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계약 중위원님? 아, 고대리에겐 완벽히 외계어라고 볼 수 있죠. 야, 말씀과 동시에 얼굴 일그러지네요. 계약 한번 잘못하면 진짜 큰 코 다치지 않습니까? 야, 걱정입니다. 아, 절묘한 서피스. 정말 어떻게 저런 꿀 정보를 패스해줄 수 있나요? 역시 친구밖에 없어요. 아, 이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들어가나요? 아, 들어갔습니다. 꼴꼴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제 알아보네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말이죠. 지금은 저작권 산업 현장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무려 전문가들이 직접 해결해주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고대리의 경우처럼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저작권 교육, 해외 진출,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저작권 관련 분쟁을 사전에 다 안전하게 수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인 기업, 신생 기업, 예비 창업자 모두 각자의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어시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찾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 13곳에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라도 찾아갈 수가 있죠. 아, 근데 갑자기 왜 표정이 어두워지죠? 고대리 불안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게 비쌀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 괜한 걱정이네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는 무료 아닙니까? 무료! 공짜지만 머리 빗날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캐스터의 소기업 해설의 계약 중이었습니다. 답답한 저작권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합니다.